드로잉이란 당연히 펜으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 거겠죠. 주로 이런 펜들을 이용해서 선명하고 세밀하게 그리는 걸 떠올릴 텐데요. 이 펜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밀한 표현 외에도 더 빠르고 즉흥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깃털에 잉크를 묻혀서 글을 쓰기도 했잖아요. 펜화라는 게꼭 펜으로만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검정 잉크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좀더 넓게 생각하고 찾아봤어요. 실이나 끈, 식물의 줄기나 잎사귀, 나뭇가지, 휴지나 종이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좋은 재료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이쑤시개와 면봉을 골라봤어요. 이 영상에서 재료별로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첫 번째 이쑤시개 그림부터 두 번째 라이너 펜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면봉과 펜을 같이 써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여기 있는 이 라이너하고 붓펜, 그다음에 하얀색 젤리펜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먹물을 이용해서 이쑤시개와 면봉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먹물은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작은 것도 팔아요. 문방구에도 팔고 인터넷에도 팔고. 그것을 이렇게 빈통을 이용해서 먹물 원액을 100% 담아놓은 것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한두 방울, 두세 방울만 떨어뜨려서 10% 정도의 원액을 희석한 묽은 통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휴지도 하나 준비하시고, 여기 옆에 있는 이것들은 이 붓펜을 여러 종류를 좀 놔봤고, 라이너 말고 일반 펜 있죠? 그런 것도 몇개 놔봤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재료 사용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재료를 첨부해서 놓은 겁니다. 라이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라이너의 뚜껑을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작은 것이 얇은 펜이고요. 숫자가 큰 것이 두꺼운 펜이에요. 자, 뚜껑을 따볼게요. 요거는 0.05고 이건 0.8이에요. 두껍죠? 그리고 심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균일하게 생겼어요. 자, 이 심, 힘줘서 쓰면 눌려서 망가지니까 펜 살살 쓰셔야 됩니다. 라이너의 사용법은 간단해요. 이름 그대로 직선 긋기에 좋은 펜이니까 직선을 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것이, 이건 라이너니까 다양한 색의 변화, 두께의 변화를 펜 하나로 주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잘안 조집니다. 이 정도의 변화. 힘을 줬다 뺐다 하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펜 끝이 상한다 그랬죠? 조심하시고요. 힘을 빼서 살살 쓰시면서 조금 더 힘을 주기도 하고. 자, 이 정도의 변화를 생각하고 쓰시면 되겠어요. 너무 많은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 펜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붓펜을 써볼까요? 지금 사용하는 붓펜이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캘리그라피용으로 나온 건데요. 뭐 캘리그라피를 하든 내가 그림을 그리든 내 맘이죠. 자, 이것은 이렇게 다양한 두께를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펜하고 좀 다르죠? 얇은 거 긋기가 오히려 쉽지 않을 텐데요. 너무 얇은 걸또 이거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죠. 그럴 땐 그냥 펜을 쓰세요. 라이너를. 자, 이것은 이렇게 다양한 터치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붓펜의 특징은 뭐죠?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굵기의 변화를 줄수 있다. 눕혀서 좀 거칠게 쓰면 이런 느낌도 낼수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쓰면 붓펜 끝이 상하겠죠? 조심해서 쓰시고요. 자, 이제 옆에 다른 이 기타 펜들의 특징을 라이너하고 함께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라이너는 다양한 톤 변화나 두께 변화 주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께 변화를 주는 건 쉽지 않지만 톤의 변화를 좀 다양하게 줄수 있어요. 이 펜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펜이에요. 아주 저렴하고 좋죠. 근데 색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잘안 쓰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양한 톤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 힘을 빼면 빼는 만큼 아주 흐리게도 할수 있고요. 힘을 주면 주는 만큼 좀 진하게도 할수 있어요. 이거 힘 많이 준다고 해서 펜 끝이 많이 상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재료입니다. 자, 이 라이너하고 일반 이 볼펜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진한 색을 냈을 때요. 이 라이너로 거주면 색이 좀더 선명해요. 이걸로 한번 거볼까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보세요. 요 색이 좀 다르죠? 이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실제로 다 그려놨을 때 보는 느낌이 이 라이너의 잉크가 훨씬 더 그림을 예쁘게 보여지게 합니다. 근데 이 펜은 이 펜만의 특징이 있죠? 요거 잊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펜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이것들은 플러스 펜이라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저렴하죠? 저렴하게 쓸수 있어서 아주 좋은 재료고요. 색은 아주 까맣게 잘 나와요. 근데 이게 특징이 얘는 수성펜이에요. 수성펜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도 물이 닿으면 번져요. 제가 스프레이로 물을 좀 묻혀볼게요. 번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감을 쓰는 경우에는 이 펜을 먼저 썼을 때 물감을 칠하면 다 번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아까 썼던 라이너에도 물을 묻혀볼게요. 안 번지죠? 자, 면봉을 이용해서 더 묻혀볼게요. 잘안 번져요.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수성펜. 종이에 물을 발라주고 수성펜을 올리면 번지겠죠? 조금씩 더 번져나가죠? 물을 그냥 위에서 뿌려볼게요. 여길 보세요. 자, 이것이 수성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뿌리면 안 번져요. 안 번지죠? 이 차이를 알아두셔야 여행 드로잉이나 색을 칠하는 일러스트 수업에서 이걸 이해하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붓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문방구에서 파는 아주 저렴한 펜입니다. 이걸 쓰셔도 좋은데요. 탄력이 아까 거랑은 조금은 달라요.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굵기의 변화를 충분히 줄수 있고 재료가 저렴하니까 조금 더 마음껏 부담 없이 쓰기 좋죠. 이 붓펜에서도 수성 잉크가 있어요. 지금 쓴게 수성인데요. 역시 여기다 물을 뿌려볼게요. 많이 번지죠? 여기 위에 거 보면 이게 아까 썼던 이 붓펜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지금 뿌려보면 안 번지죠. 밑에는 계속 번져요. 얘도 번지고 얘도 번지고 얘는 또 뿌려도 안 번져요.
그팬 중에 다른 것들을 또 보면요, 얘들이 유성 팬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단하기가 좀 다른데요. 좀 단단한 편이에요, 이게. 붓끝이. 뾰족한 정도도 보면 아까 거랑 비교해 볼때 다르죠. 이게 훨씬 뾰족하잖아요. 얘는 그냥 단단하면서 좀 두꺼운 애고, 같은 제품인데 얘는 좀 얇게 나온 애예요. 자, 지금 쓴 애들도 물 뿌리면 번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젤리펜이 있죠? 젤리펜은 하얀색인데 나중에 흰색 라인이나 별빛, 불빛 이런 것들 그릴 때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쓰다 보면 금방 닳죠. 여러분들도 다 써봐서 아실 건데 아마 이렇게 좀 털어서. 이 젤리펜의 특징은 마르면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 위에 한두 번씩 더 겹쳐서 하면 조금 더 티가 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너와 붓펜의 기본 사용법을 익혀봤어요. 그리고 일반 펜과 붓펜에서 수성의 성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쑤시개와 면봉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요 오른쪽에 재료 세팅한 거잘 보세요. 바닥에 휴지 하나 깔아주시고요. 좀 도톰하게 깔아주세요. 그 위에다가 재료들 쓸거 올려놓고, 요 먹물은 이게 100% 원액이고요. 요거는 아주 흐리게 10% 정도로 희석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쑤시개, 요게 면봉이에요. 그리고 요건 먹물이죠. 그리고 하나 더 챙기셔야 되는 게 휴지를 한 세네 칸 끊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도톰하게 접으시면 여기다 먹물 양을 조절하면서 쓸 거예요. 자, 이쑤시개부터 써볼게요. 뒤가 뭉툭한 이쑤시개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 흐린 먹물에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제가 이 먹물통에 한 1cm 정도만 받아놨기 때문에 요만큼 찍히는데 더 많이 하셔도 되고, 너무 적게는 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다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휴지에다가 살짝 닦아내고, 칠하면 굉장히 흐리죠? 처음부터 다시 찍고, 바로 빼내고, 다시 그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진하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찍어서 바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색을 붓질하듯이 바를 수도 있어요. 다시 찍어서 휴지에 좀 빼내고 시작하면 좀더 흐린 색으로 그릴 수 있겠죠,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바로 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원액을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좀더 펜보다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역시 휴지에 좀 빼내고, 이렇게 흐려지죠? 처음부터 다시 휴지에 닦아내고 칠하면 더 흐리게 할수 있죠. 원액을 가지고도 자유로운 선을 그려보자고요. 이 이쑤시개가 얼마나 자유롭냐면요, 이렇게 막 써도 이 끝이 별로 상하질 않죠. 상하더라도 다시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자, 눕혀서도 이런 선을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파워풀하고 힘이 있는 재료예요. 자, 이쑤시개의 이 뒷부분, 두꺼운 부분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부러뜨려서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선을 구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면봉을 써볼게요. 면봉은 처음에 이렇게 나무 막대로 된요 일반 면봉을 먼저 써볼게요. 자, 역시 묽은 먹물을 찍어서 바로 칠해 볼게요. 이렇게 물감 칠하듯이 자유롭게 칠할 수가 있어요. 힘을 조금씩 빼볼게요. 다시 휴지에 좀더 빼서 더 흐리게, 또더 빼서 이렇게 꾹 눌러서 빼면 더 많이 뺄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흐리게 해보는 거예요. 이제 원액을 찍어 볼게요. 원액도 찍어서 바로 그냥 칠해 보고요. 힘을 좀 빼볼까요? 빼봤자 워낙에 많이 묻어서 계속 진하죠? 그래서 휴지에 꾹꾹 눌러 빼주고 다시 이어서 칠해볼게요. 아주 많이 제대로 빼서 해볼게요. 아주 흐리게도 할수 있죠? 여기 이렇게 많이 고여있는 걸 이렇게 끌고 다니면 이런 느낌도 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쑤시개와 면봉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편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세 편을 모두 따라서 연습할 수 있도록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원속도의 영상과 자료를 함께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보고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연습을 잘 해보세요. 지금부터 영상을 빠른 속도로 보면서 포인트 지점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이 고호의 작품인데요. 동네에 있는 작은 나루터거든요. 자주 나가서 이런 스케치도 하고 유화 작품으로도 여러 장을 그렸어요. 자, 원본 사진을 크게 보면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설명드릴 건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그릴 때 여기 다리의 높이, 요거를 잘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요 부분 위치도 잘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벽돌 그리는 요령들, 그리고 여기 풀밭 있죠? 여기에 풀들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주의할 점들 말씀드리고, 여기가 이제 동네예요. 집이 있는데 이 집들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그다음에 붓펜을 이용해서 이 나무를 그릴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붓펜 사용 요령 일러드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풀밭을 과연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거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는가, 요거는 느낌을 좀 다르게 해서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그려볼 거예요. 그다음에 다리 위에 요거 보면 다리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기계 장치예요. 자, 그랬을 때 요것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요거는 이제 투시도법을 알아야 되니까 투시도법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들으시면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리 위치를 잘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잘 정해야 하는가, 노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그릴 도화지에서 가운데 또는 그 밑에 쪽에 그리셔야 돼요. 연필로 살짝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연필로 표시하지 않고 바로 펜으로 그리는 것도 좋아요.
자, 연필 스케치를 하고 나서 그 위에 펜선을 거주면요. 이게 펜선이 어떻게 거졌는지 잘 구분이 안 가서 그림 그릴 때 이 펜선을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케치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요. 해야 된다면 최대한 흐린 손으로 약하게 살짝만 큰 형태만 표시해 주길 바라요. 지금 저는 EH 연필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리의 높이를 정해주시는데 가운데 또는 밑으로 좀 내려오게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네모난 거를 보면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죠. 자, 여기에서 이 밑에가 기울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 뒤에 보이는 거는 이 구멍 사이로 보이는 저 뒤에 길이에요. 이 뚝이 저쪽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겠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과감하게 이 선을 이렇게 그치고 요 위에가 조금 볼록해져도 되고요. 요 밑에는 이렇게 좀 기울고 여기 대칭으로 여기에서 똑바로 가고 그다음에 네모를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에 선을 이렇게 한번 거주고 두 번 거주고 자꾸 겹쳐서 거주면 진해지죠?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 밑 그늘이. 그다음에 위에 여기는 그 다리 옆에 난간 있잖아요. 안전 뭐라 그러죠? 안전바라고 하면 되려나요? 자, 그다음에 벽돌 그리는 걸 한번 보죠. 벽돌을 그릴 때 정성을 좀 들이셔야 돼요. 요 먹물 찍어서 이렇게 살짝 조절하고 왼쪽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쭉쭉 거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벽돌 쌓는 원리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좀 단순하고요. 자, 이것을 한 장 한 장씩 옛날에는 벽돌 공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돌을 깎거나 흙을 뭉쳐서 쌓았다. 이거는 돌다리니까 돌을 깎아서 쌓은 거겠죠.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대신 좀 더 사실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벽돌 사이사이 틈틈이 변화를 조금씩 챙겨주시고요. 콕콕 눌러서 그러면서 뒤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만 내주면 돼요. 그 중에 어떤 건 조금 챙겨주시고 그리고서 여기 이렇게 문지르는 거 있잖아요. 양쪽에 이것은 얘를 이렇게 살짝 빼서 마른 상태로 부벼주면 눕혀가지고 부비죠. 그러면 이렇게 색이 칠해져요. 자, 이제 풀밭 그리는 거 볼까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길이 이렇게 언덕 위로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리막길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풀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풀밭이 이렇게 동네를 가리고 있는 울타리가 있죠. 이 울타리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풀밭은 이쪽으로 이어져서 오는데 모양을 너무 세세히 그리지 말고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형태를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이 풀밭을 고우는 터치를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유화 그림 보면 습작에서도 이렇게 펜선을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자, 서로 방향이 너무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지게 똑같이 단순하게 하면 그림이 아주 유치해져요.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씩 이렇게 틀어가면서 하시고 나중에는 거기에 강약도 조절하는 게 좋아요. 강약은 뭐 이렇게 이 그림 영상을 보면 이따가 붓펜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쑤시개로 중간중간에 작업하시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강약의 변화를 주고 이런 라인도 딸 거는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방향을 서로 너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자. 요거가 잘못된 예예요 이거. 자, 울타리 그리고 있죠? 조금 더 진하게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집 그리는 요령을 일러드릴게요. 근데 정면에서 보는 집을 아무데나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창문이든 현관이든 있겠죠? 그 옆으로 지붕이 간다. 지붕에 결을 넣어주고 또 정면의 모습을 그려주고 이번에 지붕을 옆으로 조금 더 짧게. 자, 여기는 좀 낮은 집. 결국은 정면을 계속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이렇게 그리냐에 따라 집의 모양이 다 달라져요. 생각보다 쉽죠? 정면 그리고 지붕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높으니까 이거 교회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집을 많이 많이 그려 넣어주시면 아주 살기 좋은 시골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문도 꼭 그려 넣어주세요. 창문 그리면 다정다감한 동네가 돼요. 창문이 없으면 다 창고 같고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자, 요 풀밭 그릴 때 선 쓰는 걸 한번 볼까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을 좀 진하게 쓰셔도 되고 여기에서 살짝 올라온 위치 여기서부터 방향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게 해도 되고 나 센 게 싫다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빼시고 조금 흐린 선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물론 농도를 여기 재료 있는데 보면 요 10%라고 써있는 흐린 먹물로 하셔도 돼요. 자, 흐린 먹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흐린 먹물도 그냥 쓰는 거하고 이거 빼고 쓰는 거하고 다르겠죠. 지금 요거는 빼고 쓴 거고 지금은 그냥 써볼게요. 그냥 써보면 조금 더 진해요. 원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풀 표현도 조금씩 이렇게 첨가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너무 나눠지지 않도록 이런 느낌하고 섞어서 다시 원액으로 그냥 진하게 해볼게요. 꽃도 그리셔도 되고 뭐 강아지 풀도 좀 그려보고 다양한 표현을 정성껏 넣으면 넣을수록 풀밭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지는 거예요. 자, 지금 먹물을 좀 빼서 바닥에 풀밭 색을 만들고 있죠. 휴지에 농도 조절을 좀 하셔서 이렇게 해주고 변화가 잘 나타날 때까지 반복해서 작업을 해보세요. 농도 조절하는 거를 요령을 잘 익히셔야 돼요. 이거 하다가 여러분 아주 시커먼 게 확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만약에 이거 뺀다고 뺐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진해. 상관없어요. 손 띄고 다른 데다 분위기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볼까요? 저 보세요. 진한 선 나왔죠? 그게 그냥 분위기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흐린 선으로 미리 표현을 좀 해두고 그 다음에 진한 선으로 묘사를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자, 이제 붓펜을 이용해서 붓펜은 이걸 쓰겠습니다. 이거 캘리그라피용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냥 그릴 때 쓴다고 했어요. 저는 붓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화방에 가셔서 이 볼펜 살 때처럼 조금씩 사용해보고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하시면 돼요. 자, 붓끝이 뾰족하잖아요. 방향을 잘 이용해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서 해주면 조금 얇은 선들을 잘 그릴 수가 있고요. 살짝 누르면서 옆쪽으로 이렇게 쓰면 두꺼운 선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빠른 속도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찍찍찍 하셔도 돼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가운데 기둥 살짝 이어 보여주고. 네, 요 나무에서는 규칙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좀 높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죠.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서 좀 더 삐죽삐죽 삐져나오기도 하고 좀 더 투박하고 거칠게 하셔도 괜찮겠어요. 자, 밑에 이 물결에 비치는 거는 주의할 점이 항상 수직으로 밑으로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요 짧은 나무가 여기 떨어져서 자신 있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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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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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끝에서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개를 섞어도 되고요. 영상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하고 좀 다르죠? 이걸 선택하셔서 하면 되고요. 이런 데서 살짝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러면 물결이 조금 더 잘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자, 이쪽도 이쑤시개로 했는데요. 뭐 붓펜으로 하셔도 돼요. 붓펜으로 할 때 너무 세면 어색하니까 이렇게 살짝 얇은 선들로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다리 스케치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먼저 보고 다리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다리는 연필로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펜을 올리세요. 잉크를. 자, 여기까지 중에 어떻게 저 투시를 잘 그려야 하는가. 다리 기둥을 먼저 잘 그려야 돼요. 이 위치를 잘 보시고 바닥이 어딘가를 보고 여기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서 적당한 길이로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자, 다리는 좀 크게 따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다리 밑에가 여기라고 하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 다리 위에 여기쯤에서 기둥이 서 있어요. 이 기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만하게 그려볼까요? 그럼 이 기둥의 위치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다. 여기에서 여기쯤 있어요. 자, 그 기둥이 앞에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길어 보이고 뒤에 게 멀리 있으니까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놓은 이 나무도 이 기둥도 이렇게 기울어서 보이게 된다. 자, 그럼 이쪽에 서 있는 기둥은 여기에 있죠. 자, 앞에 거는 거의 같아요. 근데 위로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만 짧게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적당한 간격을 띄고 뒤에 기둥이 있어요. 자, 이쪽 기둥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이쪽이 조금 더 간격이 좁게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위치가 왼쪽보다는 오른쪽 기둥에 더 가까운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얘도 조금 더 기울여 주시고 이 위에 이렇게 생긴 게 올라가 있죠?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를 보세요. 여기쯤에서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를 챙겨주시고 그럼 이렇게 돼 있고 길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휘어 있으면서 뒤가 조금 더 길게 보이죠? 자, 앞에는 여기쯤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길게 가면 되는데요.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똑같이 하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것의 모양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중간에 이어지는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또 달 수도 있죠. 여긴 뚫어주고 앞에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 간격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제 거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조금 위로 더 올려서 이건 밑에를 더 보여주고 간격을 조금 더 좁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뭐 사다리 올려놓은 것처럼 역시 이렇게 생긴 게 달라붙어 있어요. 자, 이쪽에서는 이 끝에 여기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똑바로 펴지듯이 뒤쪽으로 가는데 이 길이가 한 여기 정도까지 있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올려져 있는 거, 요 위치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 기울기를 통일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까지 길게 빼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기울기가 이거와 이거와 이거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도 연결해주고 하나 더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역시 위에 사다리 같은 게 있어요. 자,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러고서 이제 여기 줄 뭐 기둥 튼튼하라고 묶어놓은 거 같죠? 고정하려고 그런 줄이 밑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뭔가 도르래 같은 게 붙어서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뭐 밑에 또 고정하고 움직이고 이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니까 거기와 연결된 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펜 쓰는 법을 배워볼까요? 앞에 있는 그림은 고호가 그린 펜인데요. 고호 작업실의 뒷동산에 올라가면 이런 나무가 진짜로 많이 있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다 보면 뭔가 틀릴까봐 겁이 좀씩 나죠. 어떤 걸 그리더라도 그 중에 특히 펜화라는 거는 더 겁내하는 것 같아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들 모든 재료들은 고칠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이 다 있어요. 수채화, 펜화, 유화 전부 다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용감하게 따라서 배워보세요.
자, 일단은 이 펜 세 가지를 써볼 텐데요. 0.05, 0.1, 0.3. 먼저 0.1을 들고 그려보죠. 자, 이 큰 나무를 가지고 펜 쓰는 요령과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그리려면 대부분 연필을 가지고 이걸 스케치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연필로 스케치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무의 모양을 펜으로 이렇게 따요. 그러고서 이렇게 그려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자, 여기서부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선을 형태를 다 따버리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져요. 자, 여기에 선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그면서 다양한 톤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겹치면서 점점 진한 색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계속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전체를 이런 식으로 다 그려놓으면 굉장히 그림이 차갑고 딱딱해 보여요. 그리고 고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선을 이렇게 땄다는 건 이 선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이라도 바꾸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흉터가 남아요. 자국이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 선 보이세요? 결국은 다시 굉장히 센 선으로 뒤를 다 잡아야 하고 앞에 거랑 섞어줘야만 그 형태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케치는 최대한 대략적으로만 하시고요.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스케치는 바로 펜을 들고 해야 펜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 재미있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스케치가 있다고 할 때, 자, 선을 먼저 따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묘사를 해나가세요. 자, 좀 더 진한 것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0.3mm 두께를 들고 좀 두꺼운 거로 바로 하셔도 돼요. 그림이 좀 진하던 좀 밝던 그건 자기 기호에 달린 거니까요. 자, 이렇게 선을 거주고 그 다음에 외곽 쪽으로 자꾸 보태서 거주면 입체감이 잘 들어요. 양쪽의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고서 뭐 고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어서 좀 더 넓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줄여야 될 때는 뭐 지우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펜 전용 지우개가 있어요. 최소한 크기를 크게 늘리면서 고치는 것만큼은 선 긋고 하는 것보다는 쉽죠. 자연스럽고. 그러고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부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명하게 선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양쪽에서 변화도 이렇게 좀 직접 보시고요. 자, 지금은 외곽선을 먼저 따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위에 요 작은 부분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할 때 이렇게 밑으로 향해지게 그리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 자, 위로 원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가 올려다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이것을 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나를 향해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걸 그냥 똑바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면에서 그냥 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지금 이 큰 나무를 보면 이런 느낌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좀 전에 했던 이 부분이 자, 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나무 가지가 되겠죠.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터치의 맛, 강약의 조절, 리듬 이런 걸 담아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림이 재밌어지네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여기가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깝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올라가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는 외곽쪽으로 조금 더 펜을 칠해주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선을 차분하게 이렇게 그지면 집중도 잘 되고 잡념도 없어지고 재밌어요. 시간도 잘 가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지겨울지 몰라요. 근데 하는 당사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집중이 어딨어요.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나 잘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정성껏 그리시면 이 펜 쓰는 거 하나하나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비적 그리면서 부벼서 그려도 좋아요. 그럼 진한 색이 빨리 나오죠. 또 하나하나 천천히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곽 쪽을 조금 더 진하게 표시해주고 가운데 쪽을 밝게 두면 나무의 입체감이 더 잘 들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미도 생겨요. 큰 건 먼저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든지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펜화라고 해서 무조건 섬세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거칠고 투박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하고 이쑤시개를 혼용해서 쓰는 것도 좋겠죠. 뒤에서 다른 영상을 가지고 면봉 쓰는 것도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이쑤시개와 면봉과 기타 다른 재료들도 뭐 나뭇잎이든 나뭇가지든 아무거나 찾아서 다 써보세요. 전부 재밌습니다. 먹물이나 잉크 준비하시고요. 자, 이쪽 부분은 굉장히 진하니까 이렇게 구겨서 진한 색을 빨리 만들어 볼게요. 진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 끝에까지 묘사를 진행하고요. 자, 이 큰 나무 기둥에 자라있는 작은 가지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어서 그리실 수 있고요. 자, 꼭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따로 이렇게 쭉 그려 넣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어울리잖아요. 다만 가지를 끝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멀어지면서 흐려지거나 얇아지는 거예요. 시작 부분이 좀 진하고 두껍다 그리고 가면서 여기서도 끝까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시작은 이렇게 했어도 가면서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보기에 어색하지 않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배경에 가지 그릴 때도 자신있게 이렇게 그리시고 좀 흐리게 하면 다 뒤에 것 돼요. 나중에 그러고서 진한 부분만 한 번씩 더 챙겨주면 충분히 강조가 되고 변화있는 멋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귀여운 산타 할아버지를 면봉과 펜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연필로 간단히 스케치를 하시는데요. 흐리게 하셔야 되겠죠? 자, 펜을 쓸 때는 이번에는 외곽 라인을 따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예, 만화적인 그림이니까 라인을 따도 아주 귀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펜을 쓸 때 맛을 살려서 펜의 맛을 살려가면서 자유로운 선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지금은 흐린 먹물로 칠하고 있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흐린 먹물이지만 이게 겹쳐서 똑같은 농도의 먹물로 한 번 더 겹쳐서 칠해주면 이 진한 어둠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명암 표현을 이렇게 살짝살짝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눈은 먹물의 원액을 쓴 거겠죠? 네, 이렇게 옷 색깔, 얼굴의 피부톤, 수염에서의 명암, 그 다음에 선물 상자에서의 명암 이런 것들을 흐린 먹물로 다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 면봉 쓸 때 주의할 점은 휴지에 농도를 조절해서 마른 붓질 하듯이 거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나무는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이 펜선 쓰는 요령을 한번 보실 텐데요.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보면 한쪽 방향으로 통일해서 선을 쓰고 있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천천히 한쪽 방향으로 펜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겹쳐주면 명암 표현이 세세하게 잘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겹쳐주면 입체감이 잘 들죠. 지금 하는 것은 모자의 그늘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코 밑도 어둠을 잡아서 입체감을 내주고요. 자, 이 수염할 때 이 형태를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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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펜을 쓸 때 위쪽으로 이렇게 날려줘야 돼요. 털어내면서 써주시길 바라요. 그냥 딱딱딱 끊어버리면 어색해져요. 날려준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연한 선이 나오도록 주의하면서 선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펜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더 잘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림자 부분과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네, 눈 밑에 그림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번 과정에서는 펜을 눕혔다 세웠다 하면서 나름대로 톤 조절을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 할 때는 모양을 하나하나 다 살펴가지고 그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를 비슷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죠.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내면서 하셔야 돼요. 자, 선의 방향을 수직으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꼭 방향 그렇게 쓰지 않고 다양하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젤리펜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화이트 젤리펜을 쓸 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하얀색이 그냥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세 번, 네 번 겹쳐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칠하고서 바로 위에 또 칠하면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 칠하고 말리고 또 칠하고 말리고 해서 말린 다음에 자꾸 칠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모자 중앙에 반짝이는 부분하고 이 손끝에 반짝이는 부분, 그 다음에 발, 그리고 콧등까지 반짝이는 것을 밝게 빛나게 다 칠해주니까 입체감이 훨씬 예쁘게 생기죠. 자, 마무리로 이쑤시개를 써서 끝내봤어요.